1978년 영국 런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성.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나흘 후 사망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소련의 눈의 가시였던 불가리아 출신 반체제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건 바로 이 우산. 우산에서는 독극물 리신이 검출됐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배달될 뻔한 바로 그 독극물도 리신이었죠. 0.001g만으로도 72시간 내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독극물 리신.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독극물 테러가 실제 있나 싶지만 있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일본 옴 진리교 교주 마스모토입니다. 1995년 도쿄 한복판 지하철역에 맹독성 살인가스를 무차별로 뿌려 13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다쳤던 옴진리교 살인 테러의 주범으로 지난 2018년 사용됐습니다. 청산가리 500배 독성을 지닌 살인가스는 이라크전에서도 사용됐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정부군의 살상무기로 사용됐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암살도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한 테러였는데요. 암살에 동원된 여성들이 VX가 함유된 크림을 김정남 얼굴에 펴바른 건데 VX는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살인가스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도 지난달 비행기 안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찾았죠. 나발니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바로 독극물 노비촉입니다. 노비촉은 소련이 1970년대 군사용으로 개발한 암살용 독극물이라 나발니 테러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죠. 빔어가 정리해본 독극물 테러의 역사. 저만 무서웠나요?